부활로 나아가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친척이 살고 계시는 함부르크에 제가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마침 또 주일 부활절 주일을 맞이해서 전혀 처음 오는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예배를 볼까 이렇게 하면서 신문을 쭉 찾아보면서 되도록이면 좀 정부교회가 아닌 프리처치 이러한 그곳을 찾아서 예배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 처음 방문한 교회인데 들어가자마자 정말 분위기가 뭔가 다른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고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다는 사실을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곳에 이렇게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가? 무언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감동의 물결이 제 마음속에 또 그리고 모든 그런 많은 분들이 참여한 예배는 아니었지만 모든 분들이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한 간증하고 뚜렷한 어떤 예배 순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사람이 찬송하게 되면 모두가 찬송하고 또 찬송이 끝나면은 한 사람이 일어나서 간증하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찬송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분이 나와서 또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마치 물이 흐르듯이 누가 사회 보는 사람도 없이 바로 성령께서 그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감동의 그 물결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 예배 끝나고 돌아올 때 얼마나 그 충만함이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충만함이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저도 그곳에 참여해서 간증도 하고 또 그 듣는 모든 또 독일 성도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 이렇게 참 은혜로운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부활절 예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이라는 것은 정말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 부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직접 믿음으로 확증하는 것이 바로 부활이요. 오늘 또한 부활절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이 이 부활에 대한 그러한 초자연적인 이것은 바로 현대 과학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부활의 역사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반대하는 설이 또한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것이 잠깐 기절했다가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또 그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확신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롱기누스라고 하는 그 로마의 군병이 자기의 창으로 예수님의 허리를 찔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찌른 후에 빼니까 물과 피가 쫙 쏟아져 나왔더라. 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과 피가 쏟아지는 그 순간에 롱기누스가 그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주 시력이 약했는데 그 예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물과 피를 핏방울을 눈에 탁 받는 순간에 눈이 확 열렸다. 이러한 또한 그 전설 뭐 성경에는 기록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또 의사이면서 목회자인 걸 알기 때문에 왜 예수님의 그 몸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을까요? 창을 찌르면은 피가 나와야 되는데 물은 왜 나왔을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너무나 과학적이고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은 아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신 후에 3시간에서 4시간이 지났구나. 이것을 확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왜냐하면 사람의 피는 이게 죽고 나면 아니면 우리가 피를 뽑아서 그 시험관에 나서 한 서너 시간이 지나면은 그러한 그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무거운 혈구는 밑으로 가라앉고 혈청은 물처럼 위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혈청과 혈구가 분리되는 것, 이것은 바로 피가 전혀 돌지 않고 멈춰있다는 사실, 그것도 한 시간이 지난 것이 아니라 서너 시간이 이미 지났다는 그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 이 기절에서 한 3일 만에 그냥 비몽사몽간에 기절하다가 깨어난 것이 아니라니. 영안실에서 가끔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는 그러한 보도가 있잖아요. 그러한 종류의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히 사망하셨고, 또한 사망한 지 이미 여러 차례 지나서 물과 피가 나올 정도로 확실하게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두 번째로는 시체를 옮겼다. 그것도 뭐 유대인들이나 그 군병들이 그 시체가 혹시나 다시 살아날까를 염려해서 옮겼다는 그런 말도 있고, 또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다. 뭐 이러한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장사 지낸 반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냥 올라가신 게 아니라 며칠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셨어요. 그러면서 5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또한 제자들에게 직접 그 예루살렘 그, 이 방, 깊은 아주 그 방에서 문을 잠가놓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제 우리의 주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우리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러한 걱정과 근심을 하고 대책 회의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문이 잠겨져 있는데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 영체로 나타, 영혼이 나타난 게 아니고 직접 만질 수 있는 그러한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또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그때까지 약 50년 후가 지날 때, 30년에서 70년 사이에 성경이 완성이 됐는데, 그때까지 태만이 살아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시체가 어디에 누가 옮겼다는 사실은 틀린 것이다. 또세 번째로는 환상설이라는 게 있어요. 환상.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환상으로 봤지 현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먹기도 하시고 마시기도 하시고 또 동시에 그냥 사라지기도 하시고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이러한 참 희한한 우리가 알수 없는 그러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두 가지의 종류의 부활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그러나 그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과 다른 부활이에요. 나사로의 부활은 그 죽을 몸으로 다시 부활한 거예요.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런데 기절했다 살아난 게 아니고 사흘이 넘도록 썩는 냄새가 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의학적으로 소위 말하는 뇌사 상태. 사람이 5분 동안 숨을 못 쉬면은 뇌세포가 다시는 재생하지 못할 정도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심장도 뛰고 호흡도 한다고 하지만은 뇌가 죽으면 뇌사다. 그래서 사망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이러한 그 나사로는 사흘 동안이나 완전한 시체로 부패가 진행이 됐는데 예수님이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부활은 다시 죽을 육신으로 부활이고 영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부활, 이것도 장사진에다가 관을 메고 시체를 가지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잖아요. 그래서 관에 손을 대고 일어나라 명령하니까 그 아들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요. 우리가 나중에 다시 살아날 그 부활과는 차원이 다른 아픈 그대로, 늙으면 늙은 그대로 여러분 부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사실. 차라리 그 아픈 몸으로 부활해서 또 병들어 죽어야 된다면은 얼마나 불행한 것일 수될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한 나인성의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시는 그 모든 그 하나님의 권능, 그 성령의 역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구주라는 사실을 만인들에게 알리게 하는 그런 놀라운 표적, 이러한 역사들이 주님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치유라는 것,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 암에서 고침을 받고, 또 말할 수 없는 만성질환에서 고침을 받고, 의학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권능으로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나인성의 과부 죽은 아들이 살아나듯이, 머리, 이 누루에서 떨어져, 바울이 설교할 때 떨어져 죽었는데 살아나듯이, 이러한 질병에서 깨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는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은 한번 있는 겁니다. 한 번. 그것은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고 또 살아있는 자는 홀연히 변화되어 공중으로 들림받을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모든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 모든 자들이 부활하여서 어떻게 되느냐? 백보좌 심판에 들어가게 돼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그러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엄청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신령한 몸은 어떠한 몸이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맨 먼저 예수님을 맞으러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그 몰약으로 향품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무덤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희한하게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그 시체가 놓여져 있는 곳에 시체가 없는 것으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어떤 자가 마치 이게 동산지기인가? 누구인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희한하게도 바로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그래서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참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자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만지지 말라. 놀림의 단결에 라는 말을 하시면서 바로 예수님의 몸은 신령한 몸이, 그래서 무언가 만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몸은 참으로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될 거룩한 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몸은 영으로만 된 것이 아니고 손과 발을 보고 또 도마에게 그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이 살과 뼈가 있느니라. 자, 도마야, 내 십자가에 못 박힌 손자국에 한번 내 손을 넣어봐라. 내 허리에도 손을 넣어봐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직접 부활하신 영체이시지만은 그러나 몸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 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은 그 신령한 몸이 시공을 초월한 몸을 가지셨다. 갑자기 갈릴리에 계셨다가 예루살렘의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또한 조반을 만드셔서 생선을 구워서 직접 제자들에게 주시고 떡과 생선을 같이 드시기도 하시는 그 놀라운 그러한 신령한 부활체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주님의 그 재림 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몸으로 몸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그러한 영광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모두가 부활하긴 하지만은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때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과 영원토록 영생할 수 있는 그러한 부활의 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오늘 핵심적인 주제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만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이러한 영광스러운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과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사실 가짜 부활입니다. 잠깐 기절했다가 살아난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몸으로 부활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 자, 여러분, 우리가 구약 시대에 그 범죄했을 때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았습니다. 흠없고 처먹는 그러한 양을 잡고 또 소를 잡아서 번제단에 드렸습니다.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어떤 예식을 치렀냐 하면은 그 죄를 범했던 사람들이 그 희생양에게 아니면 희생제물인 소에게 손을 얹었다. 그러면 그 손을 얹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내 죄가 그 속죄양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속죄양의 목을 따고 각을 뜨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잠깐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그리고 나서 죽이는데 그러면은 나는 살고 그 속죄양은 죽는다. 여러분 그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 법대로 죄에 대한 형량을 판사가, 검사가 구속을 하고 또 판사가 재판을 해서 형량을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나라 법에도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그 형벌을 받는 그러한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기를 뭐냐면은 아니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어떻게 죽을 수가 있는가? 내 죄를 누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가?
여러분, 속죄양이 내 죄를 대신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내 죄를 정가한 다음에 죽이면 내 죄가 사해지는 겁니까? 이것은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그 말씀을 우리가 잘못 곡해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내 죄가 사함을 받았으니까 나는 마음대로 죄 사함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린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 침례를 받거나 또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구원의 표로서 우리가 이러한 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침례 예식이나 세례 예식은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밥티조라고 써 있어요. 이 밥티조란 말은 물에 완전히 침수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물에 침수한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장사 지내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5분 이상 물속에 잠겨 있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 뇌가 죽어버려, 뇌 세포가 죽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재생이 안 돼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 이 침례나 세례 예식에 참여한다는 건 뭐냐 하면은 완전히 물속에 예수님이 잠겼다가 다시 올라올 때처럼. 우리가 저는 침례교 목사이기 때문에 그 침례를 성도들에게 주지만은 그 침례 예식을 거할 때 그 침수자에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듭났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에게 침례를 줄 때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자매 누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침례를 주노라 하면서 그 사람의 머리를 잡고 사정없이 물속으로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죽는 행위입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하면서 완전히 물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참으로 아이 목사님이 그렇게 매정하게 그냥 막 집어넣어버리네. 그러나 저는 사정없이 집어넣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죽어야 하니까. 여러분 그 섭섭하게 생각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하나의 중요한 예식이에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속죄양에게 그 구약 시대의 안수에서 내 죄가 정가돼서 죽이고 나는 산다가 아니라 죽는 자는 누구냐 이거예요. 예? 양이 죽는 뿐만이 아니라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고 내 죄가 예수님께로 갔기 때문에 나는 살아났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복음이에요. 그것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언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례 예식이나 세례 예식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장사 지낸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사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은 내가 같이 죽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내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다 죽은 사람이에요. 죄가 정가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생명이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중요하니, 뭐 부활의 복음이 중요하니, 뭐 이렇게 해서 서로 그냥 막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고, 십자가를 너무 강조하니까 부활에 대한 그러한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고, 그 부활을 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이다. 뭐 이러한 것은 아니다. 어떻게 십자가가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있니? 십자가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완전히 죽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매일 죽노라, 매일.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번영과 성공, 이 복음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러한 죽음을 통과하지 아니하는 성공과 그 번영은 이건 가짜란 얘기예요. 마치 기절했다가 금방 딱 일어나서 만약 살아났다 이런 식의 복음이 돼서는 아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자아는 매일매일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죽음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할 때만이, 뭐 어떤 뭐 이방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내 살을 태우고 금욕하고 내 욕심과 이것을 자꾸 절제하고 금하고 이러한 차원이 아니란 얘기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그러한 절제와 금욕의 그러한 진리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진리는 죽는 진리예요.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활했다고 해놓고, 죽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다면 그 사람은 기절했다가 부활한 것이지, 그게 무슨 부활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것, 참으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가장 중요한 부활 복음이라.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못에 박힌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행되지 아니한다면, 만일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 자신이 죽지 아니하고 내 자만과 자긍심을 버리지 않고 죄가 주관하고 있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른 바 없이 회개했다고 하지만은 과거의 생활 그대로 변화가 있지 아니하고 아픔이 있지 아니하고 통회함이 있지 아니하고 만약에 그러한 지속적으로 죄가 나를 주관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은 단지 뭐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나를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진행과 되었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것을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실질적인 현실 속에서 내 믿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삶 자체가 죽어야 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 듣고서 그냥 믿습니다. 사형리. 이렇게 해서 막 전파하고, 예수,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생 복락을, 이러한 사영리를 들었다고 해서 또 예수님을 영접, 네 믿습니다. 믿습니까? 딸을 하십시오.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 구원의 복음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구원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밟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 삶 속에서 죽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은 믿음이라 이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참으로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 이것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지금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인가, 매번 우리는 물어봐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와 내 가운데 살아계셔서 행동하시는 행적인가, 아니면 내가 행동하는 것인가, 내가 살아있는 것인가, 이것이 헷갈리게 되면은 그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단순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경 전체를 두고 봤을 때 그 믿음의 과정은 바로 십자가를 매일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인 것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뭡니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내가 현재 당하는 이 고통은, 이 십자가의 고통은, 이 고난은 내가 천국에서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를 매일 통과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요, 우리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이요. 왜냐? 그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 속에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이제 첫째는 뭐냐? 영적인 죽음에서의 부활이에요. 이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부활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부활, 아직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이라는 것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은 바로 내 자아가 매일 죽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해방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해방을 누리는 거예요. 왜냐? 우리 속에는 옛사람이 아직 살아있고, 이것이 언제까지 살아있느냐? 궁극적으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까지는 이것이 한번 죽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우리 속에는 옛사람이 완전히 죽지 않고 살아요. 그래서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어떠한 죄도 나를 이제는 노예로 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까지는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과 우리의 옛사람 사이에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것이 현재 진행형으로 매일매일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이것이 우리의 평안이요. 이것이 우리가 천성으로 향하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좋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부활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통과해야 될 믿음의 삶,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있는 삶,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그 말씀이 이중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화의 단계를 거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안 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우리가 뭐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고 시험에도 딱딱 붙게 되고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성령의 역사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고난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고 나서 맨 먼저 성령이 예수님을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광야의 시험으로 인도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것을 통과할 때 성령께서는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로마서 8장 26절 말씀대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날까지,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큼으로 무장케 하시고 어둠의 권세를, 흑암의 권세를 대적하여 매일매일 승리케 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 자아를 부인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내 마음은 진정으로 평화를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해방감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이 부활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생명이 역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괴로운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짐으로 인해서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오직 십자가를 질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그 사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요. 나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만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나타나. 자, 여러분,
신유라는 것, 이 치유라는 것. 저는 이 목회자이지만 또한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의사로서 이 전인치유 사역을 하는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치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이 없이, 믿음이 없이 인간의 몸을 치유한다는 것은 그냥 자연적인 그러한 요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 자연 속에 주신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한 그 물리학적인 법칙, 생리학적인 법칙에 의해서 약을 투여하고, 또 이러한 식이요법을 하고,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생체 기능이 회복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적인 그러한 법칙 안에서 일어나는 치료의 효과예요.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유일한 신유의 역사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죄사함은 약으로 죄사함을 얻을 수 있어요. 누군가 돈을 사가지고 이제 나를 위해서 너 대신 죽어라 하고 그러면 감옥에 갈 사람 아무도 없게요. 다 돈으로 사가지고 뭐 연약한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해서 말이야 희생시키고 나는 살아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을 때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치러졌을 때 소자야 네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근원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다이 하나님의 권세에 달려 있는데 죄를 짓는 자는 사망의 법에 속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근원적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온 그 사망, 죄와 사망의 법 안에 눌려 있는 모든 이 인류의 법칙, 이것은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러한 영적인 법칙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아가 십자가에 넘겨지고, 이제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몸에 나타난다. 이럴 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럴 때암 환자가 나올 수 있고, 이럴 때 참으로 만성 질환자가 날 수가 있고, 이럴 때 각종 대사성 질환, 당뇨와 고혈압과 고지혈증과 이러한 유전적인 질환에서 근본적인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나타날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언제 완성이 되느냐? 궁극적으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그때는 이 땅에 아무런 어떠한 질병과 슬픔과 고통과 이러한 아픔이 사라지는 그때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활절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부활 이것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에게 임하고 여러분에게 임해서 이제는 여러분이 어떠한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는 놀라운 은혜로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나아가는 것은 바로 부활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색 질병에서 노현하는 이러한 은혜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신유의 역사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 그날까지 우리가 언젠가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홀연히 변화되어서 이제는 무덤을 박차고 무덤에서 일어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그때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의 시간 동안에 하셨던 그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나인성의 과부를 살리셨고 또한 혈류병을 앓는 그 열두애를 앓는 여인을 살리셨어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일 가운데 나타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입으리라는 그러한 그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의 옷에 대했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매일매일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권능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가 오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들을 회개케 하시는 역사,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사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내 자신이 죽음에 넘겨오는 삶을 통하여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할 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시간 이곳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또 방송을 통하여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들 머리 위에 오늘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내가 죽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믿음으로 우리 자신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권능의 역사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여러분 혹시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사업이 어렵습니까? 자녀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생명을 부어넣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고난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연합할 때 우리는 온전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며 모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